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제주에 처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제주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세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제주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고 해서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면세점에서 한약품 하나 사도 됩니까? 네? 몇 만 원짜리예요? 몇 만 원짜리예요? 한 10 몇만 원? 아니 좋아 아이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좋아질 것 같아 피부가 이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면세 기획센터에서 100ml 대용량이고요. 하나만 하시면 면세 되셔서 20만원 되시는데 행사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가격이 그렇게 비쌌나 이게? 이렇게 지금 옛날에 썼거든요. 우리는 계속 모르니까요. 어. 너무 비싸서요. 몇 년 전에 썼던 화장품인데 그 가격만 기억하고 이제 사보려고 했다가 몇 년 새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 포기했습니다. 이거 이쁘다. 우와 보세요. 젤펜 세트 이거 이쁘다.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 3개 들어있네요. 이거 하나, 여기 하나. 오, 이쁘다. 이거. 블루투. 이거 있거나, 이거 있거나. 근데, 안에는. 아, 귀여워. 이거는 얘가 26,100원인가? 26,100원. 원래는 셋인데 지금 맨 뒷자리는 둘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 하나씩 데리고 두 명씩 앉고 다행히 여기 세 자리는 비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가 화장실 약간 그 암모니아 향이 계속 납니다. 이게 화장실이 있는 게 어쩔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좌석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맨 뒷자리가 편할 것 같아서 맨 뒷자리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다른 자리로 가도 좋겠다. 또 오늘 하나 배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 안녕. 안녕해줘. 안녕.